반갑습니다.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수수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고기를 준비했는데요. LA갈비예요. 소 LA갈비가 아닌 돼지 LA갈비입니다. 요즘에는 소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지갈비를 소 LA갈비처럼 한 1cm에서 한 1.1cm 정도 이렇게 이제 재단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. 그리고 직접 골절기가 있으신 분들은 돼지갈비를 갖다가 이렇게 LA갈비처럼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. 없으신 분들은 요즘에 인터넷 뭐 고기 도매하는 데 많잖아요. 그런 데서 보면은 이제 돈 LA갈비라고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. 거기서 고기는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돼지 LA갈비는요, 제가 2kg를 준비를 했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물에다가 한 두 번 정도 세척만 해준 상태예요. 이제 핏물을 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. 양념육에 들어가는 고기들은요 핏물을 빼는 게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. 요 양념에 들어가는 고기들은 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면 먼저 이 고기 자체에서 피를 뱉어내겠죠. 뱉어내고 뭘 먹냐, 물을 먹습니다. 그러면요 양념에 이 물 먹은 고기가 들어가서 재우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? 안에 이제 물이 꽉 차 있는데 양념을 못 먹습니다. 그리고 핏물 자체가 육즙이기 때문에 이 육즙 자체를 핏물을 빼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육질 자체도 퍽퍽해지고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절대로 양념육 고기를 돼지갈비라든가 뭐 소갈비라든가 이런 갈비 양념에 들어가는 고기는요 절대 핏물을 빼지 마시고 대신에 기계를 사용해서 뼈를 잘랐기 때문에 뼈가루나 뼈 조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것만 제거해주는 역할로 한 번만 살짝 씻어주기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핏물을 이제 빼는 고기들은요 이제 삶아서 먹는 고기들 있죠. 삶아서 먹는 고기 뭐 갈비탕인 탕 종류라든가 뭐 국거리 국에 들어가는 종류라든가 이런 종류들 이런 종류의 고기들은 핏물을 조금 빼주시는 게 좋죠. 그래야지 이제 국물도 탁해지지 않고 깨끗해지고 혹시 또 누린내가 날 수도 있잖아요. 국물 자체에서. 근데 양념육은요 요 양념육 자체에서 만약에 먹었는데 잡내가 난다 그러면 그 양념은 실패한 양념이에요. 양념 자체로서 요 고기가 아무리 조금 안 좋아도 이 양념 자체로 잡내를 잡아줄 수 있는 재료들이 들어가서 잡내를 잡아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잡내가 난다 그러면 실패한 양념입니다. 오늘 양념은요 그냥 조금 안 좋은 고기를 쓰셔도 이 양념 자체가 딱 다 커버를 해줍니다. 오늘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빠르게 양념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념을 할 수 있는 볼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. 진간장, 자 콜라가 들어가는데요 제로 콜라 있죠. 설탕 안 들어간 콜라 사용하시면 됩니다. 미향이나 미림 또는 맛술, 설탕, 다진 마늘, 다진 생강입니다. 비원. 자 이번에는 믹서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믹서에서 들어갈 야채들을 손질해서 넣겠습니다. 양파부터 들어갑니다. 양파, 그 다음에 사과는요 씨만 제거하고 껍질 채로 갈아주세요.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또 저만의 또 비법이 있어요. 바로 이겁니다. 보시면 대추거든요. 대추 이제 씨를 제거한 대추예요. 요것도 같이 넣어서 갈아주시고요. 이제 여기 그냥 이렇게 갈면은 잘 안 갈리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넣어야 됩니다. 제가 제일 즐겨서 애용하는 가라 만든 배예요. 가라 만든 배를 넣고 곱게 우선 갈아주세요. 후추 그리고 거품기로 잘 섞어주시면요 돈 LA갈비 양념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. 자 이렇게 이제 완성된 양념에 우리 이제 고기가 들어가야 되겠죠.
여기다가 재워주시면 돼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이제 고기는 다 재웠어요. 지금 고기 2kg가 양념에 다 들어갔고요. 이렇게 약간 자박자박해요, 양념이. 요거는 밀폐용기에 이제 담아가지고요.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냉장고에서 한 이틀 숙성을 시켜가지고 숯불에다 구워드시면 되고요. 그리고 팬에다가도 가능합니다. LA가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국물이 팬에다가 하면 너무 센 불에다가 하면 국물이 이제 졸아들면은 이제 국물 때문에 짤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숯불에서 굽는 게 제일 맛있고요. 팬에다가 구우실 때는 조금 약불로, 그리고 국물을 조금 넉넉하게 붓고 끓이지 말고 그냥 약하게 익혀 드시면은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돼지 LA 갈비를 한번 양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직접 만드셔 가지고 드셔 보시고 매장에선 또 메뉴에 추가로 드셔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메뉴에 추가로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꼭 드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